네, 오늘 이 5월 첫째 주일은 교회력으로 꽃주일 또는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날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숫자를 셀 때도 보면 성경에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 숫자에 포함을 안 시켰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광야에서 기적을 베풀어서 그 열두 광주리가 남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때 먹고 남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5천 명이더라 그랬어요. 그 여자와 어린아이는 그 당시 좀 여러분 기분 안 좋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사람다운 대우를 그때는 좀 못 받았어요.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이며 또 어느 때는 보리떡 다섯 개와 아니 보리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4천 명이 넘고 일곱 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때도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당시 여자와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마저도 어린아이들을 하찮게 여겨서 예수님 앞에 아이들이 오는 것을 못 오게 하고 또 귀찮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어떤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오면은 나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에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에게 축복하고 기도해 주신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이런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또 이렇게 말씀, 누가 크냐?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제자들이 다투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여러분, 그리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라고.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작은 자라고 멸시하고 실족시키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그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네, 다른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제1의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여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뭘까요? 어느 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관원, 이 산헤드린 공회의원인 한 사람이 왔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 돼 있죠. 입법, 사법, 행정. 그런데 이 유대인은 그렇지 않아요. 산헤드린 이 공회라는 것은 입법, 행정, 사법 이 삼권이 하나로 된 이런 그 기관인데 거기에 공회원이니까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70인의 공회원이 있는데 그 파워가 대단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밤중에 모르게 예수님께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너에게로는 네가 거듭나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았어. 자기가 지금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아니 또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 하겠다는 것을 귀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 육적으로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 70이 넘으시고 80이 넘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육신적으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은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 그런 특성을 말씀하면서 그런 모습이 되어야만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의 어떤 특성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무엇인지 가르쳐주면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이 복음을 전해주면은 어떤 사람은 에이 뭐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이렇게 안 믿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그걸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단순하게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천국에 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는 것은 이 복음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건 또 뭐냐면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이 어떤 대명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그 천국에 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죄 많고 허물 많고 이런 불의의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잘못을 가르쳐주면 뉘우치는 어린아이처럼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고 할 때도 있어요. 아직은 어리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선생님이 어른들이 아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주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뉘우칩니다. 돌이켜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은 합당하지 않는 거야, 그거는 죄야, 그거는 불의한 것이,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나 성경은 사두개인이나 이런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너희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떻게? 잘못을 깨달으면 즉시 돌이키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이야.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어린아이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하죠. 이 순종하는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주여 주여 한다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다만 하늘에 계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고. 이거는 뭡니까? 말로는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주여 주여 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부모님 이래라 하면 이렇게 순종, 또 어른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겠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간다고.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만 안 되고 반드시 어린아이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했죠. 어린아이 같이 복음을 단순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생활하고 어린아이처럼 잘못을 깨달으면 뉘우치고 회개하고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 모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아집니다. 점점. 이 믿음이 안 들어갔을 때는요. 막 뭐 할 때 내 머리로 계산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잔머리를 쓰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내 뜻은 이래도 주님이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고 그냥 단순해지면서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래야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 보면 어떻게 하면은 천국 갈 수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인가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18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은요, 여기에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천국 문에 갔더니 뭐 이거 이제 좀 우스운 얘기인데 천국 문에 갔더니 천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문이 아주 이게 문이 좁고 낮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천국 문을 들어가려면은
목이 뻣뻣해갖고 이런 사람은 못 들어간대. 반드시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사람만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능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 그리고 여기 오늘 말씀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큰 자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그리고 28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니까 제자들이 이런 착각을 한 거예요.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다시 말해서 요한과 제자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내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오늘날로 하면 뭡니까? 우의정, 좌의정 다 이런 걸 자리를 하나씩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제자들이 막 화가 이렇게 났습니다. 아니, 저 녀석들이 지네 어머니 앞세워가지고 우의정, 좌의정 다 해먹은다고? 이러면서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세상에서 높은 사람은 사람들을 부리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기를 원하거든 종이 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려고 왔다. 그리고 내 몸을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어때? 하나님이 그 예수를 높여서 그 이름을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해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것들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 큰 자라고요? 섬기는 자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낮아진 가운데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부목사님들, 사역자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 어떻게 돼?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의 권위, 장로의 권위, 이런 권위를 내세워서 성도들을 다스리고 성도들을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직분자들은 모두가 다 여러분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의 더러워진 발을 씻으면서 사랑으로 종노릇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여기서는 아 목사니까 여기서는 장로니까 이렇게 됐지만은 하늘나라에 가면요 쫙 밑에요. 저 밑에 여러분. 근데 가끔 보면 어때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막 몇만 명 모이는 이런 교회 목사님들 보면요 이제 교회가 커져가지고 교회가 크면 얼마나 별별 사람이 많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어떤 카리스마 이런 어떤 영적 권위 이런 게 없으면은 교회를 이끌어가기 어렵죠. 그래서 굉장히 보면은 막 좀 이 명령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자가 돼. 정말
낮은 자리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갔어. 우리는 드러나지 않고 주님만 드러나고 성도들의 그 연약한 것들을 보듬어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긴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의 그 약한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씻는 이런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자라고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아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자라고? 어린아이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여 섬기는 자. 두 번째, 어린아이를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자, 시편 127편 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 보면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기업이라 했잖아요. 태 열매는 이 태에서 나온 이 열매, 자식은 그의 뭐가 된다고요? 상급이 된다고 이랬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좀 많이 낳아야 돼요. 예, 우리가 이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어라.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예, 이거를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신약의 지상명령.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주신 첫 번째 지상명령은 뭐냐? 너희는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래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지상명령이요. 그래서 자녀를 우리가 많이 낳아야 돼요. 예, 여러분 어때요? 우리 자녀는 우리의 기업이요,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또 이 나라 한국 교회 여러분 어떻게 소망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자녀를 출산율이 우리나라는 여러분 OECD 국가 가운데서 가장 밑으로 지금 떨어져 가지고 앞으로 지금 큰 문제죠.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고 국가 경쟁력 이런 것 때문에 얼마 이제 국력이 이 쇠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어때요? 몇십 년 전에 저희 그 결혼했을 때 막 아이를 하나만 낳아 하나 낳기 운동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하나만 낳았는데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식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식을 잘 키워야 우리 가문이 우리 집안이 번창하고 빛나게 되고 이 자식이 태 열매는 상급이니까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자녀가 우리의 상급이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를 잘못 키우면 어떻게 돼요? 집안이 가문이 망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아멘. 네. 내가 어떤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못했어도 내가 자녀를 잘 키워서 이 자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그런 일을 쓰임을 받으면은 여러분 그 자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고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를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자가 되게 하려면 어때?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예수를 믿는 이 신앙,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저는 지금 우리 성도를 보면 제가 답답한 게 너무 많아요. 뭐 학원에는 몇 군데씩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뭐 또 이 주일날 뭐 학원에서 오라고 하면요. 교회도 안 보내고 교회 학교도 중고등부나 어린이 주일학교도 안 보내고 학원에 보낸다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아이들을 이게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사회적으로 성공했어도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지옥 가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까? 공부 잘한 그 학생이 나중에 사회 어떤 진출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거나 이렇게 다른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목적은 뭐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자녀를 키우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직장생활하는 것도, 모든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는 이 구원의 믿음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저는 제가 이거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이런 것을 경홀히 여겨, 경홀히. 정말 아이들이 예수를 모르고 자라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확실한 구원의 믿음을 갖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살던 시절에는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있잖아요, 이런 성경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때 이 성경이 없었고, 그 아들 이삭의 때도, 그 아들 야곱의 때도, 요셉의 때도, 그리고 그 한참 또 있다가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 때도 성경이 없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뭐라고 하죠?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죠. 이 누가 기록했냐? 그 모세가 기록했어.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이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 부모님은 모세가 기록한 한참 뒤에 기록했어. 이 성경이 없었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자녀들을 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어요. 어떻게 그들에게, 그 후손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냐? 그러면 이걸 성령님께 제게 가르쳐 주신 구전신앙이라고, 구전신앙. 뭐냐? 입으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들,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조상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죄악된 세상을 홍수 심판으로 멸하셨고, 또 교만해서 인간의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 그걸 심판하셔서 전 세계로 모든 민족을 흩으셨고,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이런 쭉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유프라데스 강가 거기에서 신앙, 거기서 우상 숭배하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또 하나님께서 낳을 수 없는 아이, 그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자기 아내의 태문을 열어서 아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브라함은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했잖아요. 그것을 자기가 태어난 아들 이삭에게, 성경이 없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구전신, 구전, 입을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이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이 이삭은 어떻게 돼요? 역시 자기가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죠. 자기 조상으로부터 들은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또 가르쳐 줍니다. 야곱은 어떻게? 그 자기 열두 아들에게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또 말해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대대로 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섬기는 이런 자녀들이 되었습니까? 그 부모가 자녀에게 열심히 구전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다가 애굽의 종이 되었어요. 거기는 성경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어요. 그러나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은
조상들로부터 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을 들었어요. 그들은 성경도 없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또 자녀가 태어났을 때 이 자녀를 애굽의 왕 바로가 전부 막 죽이거나 나일강에 던지거나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어난 자녀들에게 아이 젖을 먹이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네가 믿는, 우리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이러면서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다 남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나일강에 갈 때 상자에다 뛰어내려가지고 다시 극적으로 바로의 공주가 이 건져가지고 모세가 자기 어머니 품에 와서 젖될 때까지 있는데, 그 젖대는 기간 동안 신앙교육을 받았는데 애굽의 궁전에 들어 40년 동안 애굽의 학술을 배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이에게 행할 길을 가르치라. 어린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는 말씀처럼, 어렸을 때 확실하게 믿음을 심어놨더니 애굽의 그 궁전에서 40년 동안 생활해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 나는 택한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게 잊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성도님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미 커가지고 지금 사회생활하고 나이가 먹었는데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가, 여러분은 이 자녀들이 오늘 그러죠, 어린아이인데, 어린이날인데, 주일인데, 어린이들,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 우리가 이 아이들이 바르게 잘 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은 내가 큰 일을 못했어도 하나님 나라가 큰 상을 받고 큰 자가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그런데 그때는 무슨 학교를 보낼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자기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어. 얼마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그런데 이 아이들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 세 명의 자녀를 철저히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신앙교육을 시켜놨더니 이 세 명의 자녀들이 다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 영적인 지도자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종들이 되어 쓰임을 받은 거예요. 자, 하늘나라 갔더니 주님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천사장에게 그 면류관을 가져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면류관을 씌워주겠다고 했을 때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 제게 이런 영광과 이런 상급을 주시려고 합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없지만 네 세 명의 자녀를 나의 종으로, 민족의 지도자로 키워서 그 노예 생활하는 200만이 넘는 사람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런 위대한 일을 했기에 내가 너에게 이런 상급을 주노라고 주님이 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일을 못했어도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믿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자가 되려면요, 말씀으로 양육을 잘해야 돼요. 디모데가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그렇게 젊은 어린 나이에 20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 외할머니 로이스계 어머니 유닉의 품에 있을 때 어려서부터 성경을 자꾸 듣고 배운 거예요. 그때는 구약 성경이 있을 때니까 성경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온전한 능력을 주게 하려니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어떻게 이 디모데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영광을, 디모데의 어머니와 디모데의 외할머니는 큰 일을 못했어요. 그러나 디모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여기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음식 영양가 있는 거 맛있는 거 먹이려고 하지 말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최고의 양식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먹고 자란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할머니들이 손주들 분이라고 다 뭘 제대로 보면, 우리 교회도 보면 그러잖아요. 아, 이제는 직장에 좀 퇴직이 왔고 뭐 하면 주일하겠다 싶었는데 보면 어떻게 돼요? 아이, 손주들 분이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손주들 무릎에다 올려놓고 꺾쿵 오냐 오냐 내 새끼 이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게 아니, 이 디모데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그 무릎에다 올려놓고 그 아이들에게, 디모데에게 뭐를 먹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였어요. 우유를 먹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녀를, 손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자기들도 하나님 나라 큰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잘 키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서 그 자녀들이, 자녀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키우려면 돼요. 첫째, 신앙을 확실히 심어주는데 믿음을, 그 다음에 뭐는 말씀으로 양육해, 세 번째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랬어요. 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게 뭐냐면은 사랑과 채찍으로 양육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 여러분의 과잉 보호와 사랑으로 아이들의 망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스스로 해야 될 걸 하도록 하지 않고 부모가 다 해줘. 과잉 보호, 과잉 사랑, 이런 것은 아이들의 자립심과 독립심과 자주적인 어떤 그런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여러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가서 여러분 무슨 일을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 자기 주도적 학습 뭐 이런 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잘못을 해도 책망하거나 매를 때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분 잠언을 보세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미련한 짓을 하고 잘못된 짓을 했을 때는, 잘했을 때는 칭찬하고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징계를 해서 훈계하고 혼을 내고 해야만이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보면 너무나 이 시대 자녀를 한 명이나 이렇게 두 명 나가지고 오냐오냐만 키우고, 그리고 너무 유약한 그런 아이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무슨 일을 안 했었겠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아이를, 저도 이제 하나만 낳기 운동에 하나 낳았는데 이 녀석이 제가 보니까 어때요? 이만 했을 때 자기 엄마가 직장에 다니는데, 아, 직장에 전화를 하게도 이 녀석이 전화 하나도 못 하고 있잖아요. 뭐 유치원 다닐 때 무슨 그 재롱잔치 같은 거 할 때 갔는데 다른 애들은 나와서 씩씩하게 하는데 이 녀석은 나온 뒤 우리 아들은요 얼굴이 빨개 갖고 나와주고 있잖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나는 안 그랬는데 저 녀석은 도대체 어떻게, 저 어디서 나온 거야? 아, 저래 가지고 앞으로, 그래 가지고 보면은요 뭐니 매사에 너무 자신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누구한테도 그런 말 안 하고 속으로 이 아이를 좀 강하게 키워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제가 이렇게 성장하면서도 보면은 싹 그렇게 제 마음에 들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군대 갈 때가 되었어요. 제가 이제 아들을 불러가지고, 아들아, 하나 있으니까 어때? 이 아들을 좀 강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너 해병대를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해병대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상 이제 갈 때 되니까 마음이 좀 쫄았는가 어쨌는가
해병대를 안 가고 운전면허 따가지고 어디냐면은 그 운전면 그걸 지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징병관이 이제 모병관이 이거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너 운전해봤냐?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자기 신앙 양심상 거짓말을 못하니까 운전면허 따고 운전 안 했으면 떨어졌어요. 괜히 떨어져 왔길래 제가 그때 막 해병대가 그때 인기가 좋아가지고 뭐 서울대 가는 것만큼 어렵다 막 그런 말 한때 그 있었잖아요. 그때 아들한테 야 하나님 너 해병대 가라고 한가 보다 하고 이제 해병대를 가라고 했더니 내신 1등급이니까 그래도 고등학교 거기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대학 성적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성적으로 이 해병대에 그걸 뽑더라고. 그 1등급이니까 바로 됐어요. 이제 아 군대를 딱 해병대를 가니까 휴가 왔는데 보니까 달라졌어요. 굉장히 뭐냐면은 아주 거칠어진 거예요. 아 굉장히 그 해병대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집사람 한번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괜히 해병대 보냈는데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갔다 와서 어학연수하고 이제 또 대학 4학년 2학기 때 1학기까지 점수 다 땄으니까 2학기 때 어때요? 너 선교사를 지원해서 가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 지원해서 가서 이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굉장히 우리 아들이 이런 어떤 부침성도 없고 좀 저하고 틀려가지고 그랬는데 가서 전 세계에서 온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선교제가 텐트를 치고 그 이상한 음식 먹고 막 이런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뭐 선교선을 타가지고 거기서 400명의 밥을 하는 일에 식당에서 막 하고 이런 고생을 저희 집에서는 무슨 특별한 고생은 안 했죠. 근데 해병대 가서 선교사로 가서 배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변화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지금은 이제 메릴랜드로 갔는데 플로리다에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 아들이 이 영어를 이제 좀 잘 해가지고 한국에서 목회학 박사과정 하러 오신 그런 목사님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도움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모든 사람하고 관계가 되면서 그래서 이제 지금도 뭐 그거 보면은 어디 선교사가 가가지고 말 때는 프랑스 사람이 친구 뭐 어디 키르크산 사람이 친구 막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 계속 이런 어떤 그렇게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이랬는데 그런 환경 속에 넣어가지고 훈련을 시키니까 그런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 말씀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좀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너무 지금 보면 있잖아요. 너무 연약하게 과잉보, 과잉사랑 이것은 결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고 자녀들을 기도로 여러분 키워야 됩니다. 자녀의 미래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녀의 미래는 부모의 무릎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한번 더 하십시오. 자녀의 미래는 부모의 무릎에 달려 있습니다. 마스크 썼어도 소리가 너무 적어요. 요즘은 제가 설교하려면 좀 신이 안 납니다. 우리 교회 오면 어때요? 전에는 아멘 소리 크다고 부흥에 오신 목사님들마다 부러워했는데 요즘은 다 마스크 써가지고 아멘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제 설교할 때 아멘 소리 잘 안 나가지고 굉장히 답답해요. 여러분 한번 더 따라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얼마나 그 모습이 로마 군병의 채찍에 맞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참한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겼던 여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막 눈물이 쏟아져서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며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뭐라 하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제가 98년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제 그 다음에 99년 어린이 주일이 다가올 때였어요. 제가 말씀을 놓고 막 이제 말씀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데
주님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말씀을 주시면서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니 자녀의 미래는 부모의 무릎에 달렸다. 네가 어떻게 되길 원하냐? 그러면 부모인 네가 이렇게 기도하라 이러시더라고.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는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 그 자녀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런 자녀가 되려면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녀들도 그걸 본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하게 되면요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멸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고 다 부모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오늘 말씀 저는 이 아이들이 자녀는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고 태열면 그게 상급이라고 했잖아요. 이 자녀를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주님 앞에 가서 상을 받고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신앙의 유산을 확실하게 물려줘야 됩니다.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기도로 이 아이들을 키우고 본이 되는 그런 삶으로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자, 시간이 정해서 제가 짧게 말씀을 좀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눈에는 어린아이같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 작은 어린아이들을 이 작은 자들을 주님 앞으로 많이 인도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을 받고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기 보면 그러니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 거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임금은 예수님이 재림했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 그들에게 창세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들에게 말하면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어린아이 하나 전도한 거 이거 그냥 우습게 생각해.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여기 있는 이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한 곧 나를 영접한 거라 했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볼 때는요 어른의 영혼의 가치나 어린아이의 영혼의 가치나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자가 되냐?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 어린아이같이 하찮게 보이는 그런 아이들, 그리고 정말 지극히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이 작은 자, 소자들을 주님 앞으로 많이 인도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어린아이들을 많이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뭐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소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어린이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교사나 다 이런 셀리더나 이런 직분을 맡고 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천안에 갈릴리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는 어린이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인데 거의 할머니들까지도 다 뭐냐면 뭘 하냐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를 할머니들까지도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정하신 분들 많은데 여러분 어때요? 왜? 그 어린아이를 바르게 키워서 양육하고 이거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 하나님, 자,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여기 보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계명, 이 말씀, 이거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친 사람은 천국에서, 이거는 이런 말씀 안 지켜도 돼. 이런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을 받을 거야.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 성도들 같은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천국 일꾼으로 키워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큰 일 못했어도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에서 무디 같은 사람이 나오고 빌리그램이 나올 수 있고 거기서 모세가 나올 수 있고 사무엘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큰 일 못했어도 그 주일학교 가르친 학생 가운데 중고등부 학생 가운데서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여러분은 나는 언제 그 아이 가르쳤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상상도 못할 큰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전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등, 유초등부 교사가 되든지 중고등부 교사가 되든지 나 좀 써주세요. 좀 그래야죠. 이사야 그러죠. 내가 누구를 보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주님이 일꾼이 없다고 탄식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나를 목사님 좀 써주세요. 나도 좀 써주세요. 나도 좀 써주세요. 그래서 목사가 좀 행복한 고민. 이 사람은 어디다 쓸까? 이런 좀 고민을. 지금 최대 제 고민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압니까? 일꾼이 없어서 고민하는 거예요, 일꾼. 근데 여러분이 그냥 교회만 다니니까 그냥 구경꾼으로 방관자로 이렇게 다니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일꾼이 돼서 목사님 나도 좀 써주세요 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행복한 고민에 빠져서 어디다 무슨 일을 하러 가지? 이런 거 안 계세요. 여러분이 그 주님의 주신 명령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제자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도 좋아요. 이제 어린 성도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 여러분이 바르게 먼저 행하며 가르쳐서 그들을 일꾼으로 키워내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도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가 말씀을 드리죠. 어떤 사람이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아멘.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도 어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 자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키우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을 많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신앙이 어린 사람 어린 학생들을 가르쳐서 주의 일꾼으로 키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여기 모이신 모든 이 성도님들이 정말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에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구원은 크고 작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은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